각국의 경제 사회 구조는 물론 국제 질서까지 거대한 변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기회는 찾는 자의 몫이고 도전하는 자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입니다. 콘텐츠는 문화예술의 영역을 넘어 제조업과 서비스업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삶 깊숙이 비대면 디지털 세계가 들어와 있고 우리의 디지털 역량을 전 산업 분야에 결합시킨다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디지털 뉴딜의 목표입니다. 기후 위기는 이미 우리에게 닥친 절박한 현실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이 감염병을 막는 데에도 필수적이라는 공감대 속에서 기존의 강점 산업과 새로운 녹색 산업을 동시에 발전시킬 수 있는 상생도약의 길입니다. 제주에는 이미 대전의 성과들을 전 세계로 경기판 디지털 뉴딜을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부산 우산 경남은 감자 대신 액화수소를 팔러나왔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의 꿈을 이루기 위한 발걸음은 한순간도 멈출 수 없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기본 정신으로 지역 균형 유지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을 지역에서부터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 계약입니다. 위기가 닥쳐도 누구도 낙오되지 않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인간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국민이 역동적으로 참여할 때 가능합니다. 국민과 함께 재정, 정책금융, 민간금융 3대 축으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끌고자 합니다. 결코 과거로 돌아가는 회복이 아니고 미래로 발전해 나가는, 변화해 나가는 그런 경제 회복인 거죠. 우리 국가 사회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그런 새로운 전환이다. 그 시대를 선도하는 선도 국가, 그리고 선도함으로써 세계의 모범이 되는 모델 국가가 될 것이다. 국민 모두가 서로를 포용하고 함께 혁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서 한국은 꿈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더 발전하고 2배, 3배 성장할 수 있는 중장기적으로 높은 수익률이 기대되는 미래를 위한 중요한 사업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과 함께